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남 노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. 오늘은 정부수 노무사님을 모시고 그 출퇴근 재해 사건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평상시에 우리가 출퇴근하다가 이제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이 재해를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 이제 이거하고 관련된 판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배경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. 네, 안녕하십니까.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. 그 오늘 자 그 매일 노동뉴스에 나온 그 사례입니다. 근로자가 일을 마치고 퇴근하다가 어떤 개인 볼일을 보기 위해서 다이소에 들려서 그 물건을 사고 다시 나와서 이제 집에 가다가 이제 그 교통사고를 나왔는데 이제 중상을 당한 그런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산재 신청을 했는데 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개인적인 용무로 보다가 이제 사고 난 거기 때문에 산재를 인정할 수 없다.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소송까지 간 그런 내용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럼 출퇴근을 하다가 이렇게 난 사건이죠.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이게 산재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특히 이 그 당사자가 피해 당사자가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위로 이렇게 그 결국은 어떤 산재를 인정을 받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죠. 아 예. 출퇴근제가 실제적으로 그 2008년부터 이제 전 사업장에 다 도입이 됐습니다. 2018년부터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출근하다가 발생한 재해 그리고 또 퇴근하다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어떤 개인용으로 이탈을 그 정상적인 경위에서 이탈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보통은 두 시간이 넘는 그 시간이 초과했다든지 아니면 또 이런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서 이제 그 어떤 정상적인 경로에서 뭐 이제 그 이탈했다든지 하게 되면은 산재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본 사건에서는 이 이제 근로자가 퇴근을 하면서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다이소에 들려서 물건을 산 다음에 바로 나와서 다시 집으로 가는 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. 그래서 그 기간에 한 20분 정도 이탈했습니다. 그래서 출퇴근 재해 관련된 그 시행령에도 보면은 어떤 일상적인 그 생활에 그게 추가됐더라도,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산다든지, 뭐 약국에 들려서 뭐 약을 산다든지 한 그런 시간은 그 일상적인 어떤 퇴근 경로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보통 이제 퇴근하면서 두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지 그 이상 되면은 그 출퇴근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 아 그렇군요.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네요. 일상적인 일상적인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그리고 이제 두 시간 내에 요걸로 인해서 이제 산재 그 인정을 받게 된 건데 그러면 이러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과 시사점을 볼 수 있을까요? 네, 그 일반적으로 퇴근을 하다가 이제 좀 정상적으로 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잠깐 이탈해가지고 퇴근길에서 이탈해서 뭐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산다든지 뭐 어떤 개인 활동을 하더라도 이게 최소로 뭐 한 30분 내로 이루어진다든지 또 간단히 저녁을 먹고 가더라도 한 1시간 정도 내에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런 이제 출퇴근 제외로 보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2시간 이상 그리고 정상적인 필수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그런 시간이 아니고 또 다른 목적으로 이제 어떤 뭐 사교를 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이제 시간을 이제 가지다가 그 이후로 또 이제 퇴근을 하게 됐을 때 이럴 때는 정상적인 경로가 이탈됐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다이소에서 들러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뭐 몇 시간 후에 이런 그 다시 나와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재해가 인정이 안 되겠네요. 아, 예, 그렇습니다. 보통 정상적인 이제 퇴근 경로 또 출근 경로 여기서 이탈을 하게 되면 안 되고 또 그 본인의 어떤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같은 경우도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중앙선 침범이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교통 어떤 위반을 했다든지
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산재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그 출퇴근제 자체가 산재로 인정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시사점이 크고 앞으로 근로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혜택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그 출퇴근제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은 보험 수준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한 이상의 보험료가 지불되면은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그 출퇴근제에는 사용자의 어떤 지배 관리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이런 그 산재 할증에서 제외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가 편안하게 산재 처리해줘도 절대 그 회사한테 그 뭐 산재 보험료에 그 뭐 정감 이런 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산재 처리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 사건의 당사자인 뭐 직업이